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제 눈에는 다들 선거관리위원회 눈치 보느라고 너무 비겁합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야당 유력 후보들이 제 눈에는 마치 선거관리위원회의 종놈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은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까? 여기까지만 딱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딱 잡아떼야겠다는 식으로 넘지 말아야 될 어떤 선을 명확히 갖고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토론에 나와서 부정선거에 관한 질문 때문에 꼭 답해야 되는 궁한 상황이 생기기라도 하면 이렇게 이야기해야겠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좀 어색하고 힘든 그런 상황을 벗어나야겠다. 이런 모습입니다. 어차피 국민의힘에서 뽑는 대선 후보는 여당이 싸우기 좋은 후보를 고르거나 또 여기에다가 선거관리위원회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고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그런 후보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국민의힘 2차 컷오프의 관전 포인트는 과연 선거관리위원회 무소불위에 가까운 힘으로 황교안 후보를 탈락시킬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상당한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해서 홍준표의 후보의 의견은 상당히 관심을 끌게 됩니다. 이렇게 물으면 지난 인천시당 방문했을 때처럼 적당한 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눈치도 챙기고 또 손해 안 보게 하면 될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홍준표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은 지난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에게 쫓겨났습니다. 그러니 부정선거는 당대표였던 황교안 후보가 해결하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아니, 자기가 자유한국당 당대표일 때 자기도 지방선거에서 엄청난 그런 부정선거를 당하거든요. 그것도 잘 모른 채 그냥 넘어갔지 않습니까? 어떻게 부정선거가 황교안이 문제냐? 부정선거가 홍준표 문제는 아니냐? 부정선거가 윤석열 문제가 아니냐? 모든 국민들의 다 문제죠. 참정권이 침해된 거니까. 그런데 야당의 유력 후보가 어떻게 이러니 따위 이야기를 하냐 이야기죠. 부정선거는 당대표였던 황교안이가 해결해라.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냐. 무슨 말인가 이게 도대체. 부정선거 문제는 황교안의 문제인가? 부정선거는 민주주의 그 자체를 뒤집어 버리는 것인데 그것이 어떻게 황교안 문제인가. 그럼 부정선거는 대한민국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당대표 개인의 문제라는 것이 바로 홍준표 의원이 그날 발언장에서 보인 그런 아주 몰상식한 그런 행동입니다. 저는 홍준표 의원분의 본심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황교안 후보에 대해 사감을 갖고 있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답하는 것은 아니죠. 아마 많은 사람들, 홍준표 의원을 아끼는 많은 사람들이 무척 실망했을 겁니다. 외교적인 그런 용어를 쓸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혹이 있는데 그런 의혹에 대해서 낱낱이 잘 밝혀져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좀 외교적인 언어를 쓰면서도 선관위의 눈치를 살피면 그것도 다 가능한 거죠. 근래 홍준표 후보의 발언을 보면은 내가 윤석열을 꺾고 야당 단일 후보가 되면 대통령이 될수 있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는 모양의 천만의 말씀입니다. 선거 결과를 조장하는데 당신이 무슨 수로 이기겠냐. 홍준표 아니 홍준표 할애비가 오더라도 이길 수 없는 거죠. 대선 감시단을 운영하는 아이디어를 내놓았는데 정말 순진한 생각이에요. 전국에 12,000개 정도의 투표소를 어떻게 다 일일이 감시하겠습니까? 사람들 눈에 안 보이는 것에서 전산 조작이 이루어지는데 그걸 어떻게 다 감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당선될 거다 이렇게 보이지만 내 눈에 어림 반푼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뭐 하나 확실한 거는 야당 유력 후보들 그런 언행을 보게 되면은 그야말로 참 선관위 눈치 보느라고 너무나 참 바쁘다. 사실 국민들 눈치를 봐야 되는데 후보들이 선관위 눈치를 보기에 급급하니까 이 나라가 뭐 완전히 잘못된 거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죠.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